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국무신당의 김민경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제사 좀 불러드릴게요. 저 남편부터 넣어야 되나요? 대준이가 먼저 넣으세요. 네. 사실 제 주소 넣어주세요. 네. 성함이요? 42살이고요. 42살. 저는 40살이고요. 이름 어떻게 돼요? 이 집에 뭐 내놨어요? 관제도 있는데? 네, 관제 있어요. 관제 비치는데? 한 개도 아니네. 한 두세 개 돼? 두 개? 두세 개? 지금 두 개 있고요. 근데 네. 왜 본인 사주도 아닌 거 갖고 와서 본인이라고 얘기해? 아니라시잖아, 할머니가 지금 본인이. 네. 사실은 응? 제 동생이에요. 동생분이에요? 네. 자, 이분은 신가물도 있어요. 네. 근데 어쩌나? 본인이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네, 이 사람보다는. 제가요? 응. 법당 엎었다? 엎었어 하다가? 아니 하고 있어 지금? 아니요, 엎었어요. 응? 뭘 엎어 하고 엎기는 하고 있구나 지금 법당. 응? 왜 남의 사주 갖고 와서 법당 와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와서 보는데. 내 동생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본인이 봐주면 되잖아. 왜 나한테 가지고 와 이 사주를. 이 사람들 신의 가물은 있어요. 있기는. 네. 있는데 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본인 불려먹어. 본인이 신이잖아. 엎긴 뭘 엎어 법당 갖고 있으면서. 다 봤잖아. 이거 보러 왔잖아. 네. 관제 말고 또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지금 제일 먼저 문제는 관제야. 둘이 부부가 머리 싸매고 있는 거는 맞죠? 네. 요거 일단 제끼고 나서 나머지는 차후의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무당집 와가지고 괜히 뭐 앞으로 어떻겠냐 저쩌겠냐 물어보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그래요. 나는 왜 이 집에 우리 집에 왔는지 지금 네가 뭐가 아파서 왔고 뭐가 제일 관건인지 그것만 풀어주지 3년 후에 5년 후에 팔자는 바뀌어. 그럼 선생님 관제는 틀립니다. 저한테 보이신다고 하니까 저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 내가 너를 봐줄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가셔. 괜히 기분이 꼭 테스트 당하는 기분이라서 별로 안 좋아. 사실은 그냥 가셔. 선생님 제가 그 모시고 있다는 것도 숨겨서 죄송하지만 선생님 집에 오기 전에 열 군데를 넘는 데를 갔었어요. 여러 군데를 가도 제가 모시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님은 저한테 제가 저거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믿음도 가고 또 제가 너무 답답하니 불쌍하다 여기셔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알아달라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열 군데고 스무 군데고 다니잖아 지금. 당신을 찾아달라 하잖아 지금. 그 내가 뭘 점을 봐줘. 근데 좋다. 제가, 그럼 내가 정확히 네. 냉정하게 봐줄 테니까 네. 가면서 당신이 내 욕을 해도 상관은 없어. 알았지? 네. 네. 대신 내가 정확히 봐주고 나면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 빌고 네. 다시 해. 법당 오셔. 정확한 네.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본인 다 보이죠? 할머니가 벌써 양옥에 다 앉아 계시니까 그냥 굿도 하지 말고 저만씩만 해서 간단하게 본인이 빌어도 될 정도야 지금 본인은. 네. 다 와 있어. 어? 간단하게 음식 올려놓고 자 이렇게 정신은 제자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다고 빌면은 본인은 분명히 불려먹고 벌써 말문 다 터 있잖아. 터져 보잖아.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리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없어. 독불장군이야. 자, 내 새끼밖에 몰라 할머니가. 굉장히 어구처신 할머니가 앞으로 계시니까 네. 내 말 믿고 신령님도 네. 모셔다가 자, 빌고 나면은 어구처게 불려먹겠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때가 되고 시가 됐으니 자, 나를 알아달라 하거든. 굉장히 어구처신 신령님이시니까 내 말 듣고 가서 법당 저만씩 가서 잘 모시고 나면 잘 풀려. 괜찮다. 제가 선생님 집에 저를 이끄신 이유가 뭐 금전적으로 제자를 하시면 살려주러 오셨을 텐데 이렇게 올바른 선생님 만나라고 저한테 그 먼 길을 돌아서 때가 되고 시가 네. 돼서 그런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의 신령님이 때가 되고 시가 됐고 우리 제자 살려고 오셨으니까 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령님만 믿고 가셔. 네. 그러면 돼. 됐죠? 네. 또 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선생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제사주 아닌 걸 가지고 왔음에도 그거 알아주시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여튼 잘 풀리셔. 할머니 말씀 잘 따르시고 하고 이름 나겠어. 괜찮아. 지금부터 내일이라도 법당 점만 시켜 봐. 손님 들어와 보니라 100% 걱정 안 하셔도 돼. 점사비 안 줘도 되지 이제 봤으니까.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용기 갖고 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